저는 오늘 제일 고필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강원도. 강원도를 떠나갑니다.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끝이 보이네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서울까지 부산 남포동 출발, 서울 한강 잠원지구 도착. 정말 빵식이 타면은 오늘도 가는데 끝까지를 주지는 못, 확답을 못 드려서 내일까지는 확실히 도착하는 걸로. 야, 한 30분 타고 이제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데. 잠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뜨거 화이팅! 야, 오르막길이 7m 7m. 여성분들 뭐 다이어트 약이고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래 더울 때 오일만 타세요, 자전거. 오일만 바짝 타보세요. 돌아쁩니다. 살 거짓말 같지 말고. 예. 돌아쁩니다, 돌아쁘. 진짜 돌아쁘. 서울은 뭐 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것봐, 평진 없네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고비. 낙담보에서 시작할 때부터 오르막길 산, 오르막길 산,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산, 산, 오르막, 오르막. 우와. 그래도 이거는 아스팔트라 갖고. 참 낫네. 아, 힘드네요.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서울에 뱀이 많더라, 뱀이. 서울 오는 길에서 어제 뱀, 어제만 뱀 세 마리 만났다. 개시급이잖아, 어제. 근데 뱀 같은 거 한 번도 주면 안 된다. 왜?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뱀 이런 거 한 번도 주면 안 돼요. 뱀도 요물이가? 이 고양이 뱀이. 나는 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100km 남아. 앞으로 100km만 가면은 잠원지고. 내일 여러분들 다들 휴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중도 하차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가위로 올 수 있을까?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어떡 하다 보니까 거짓말 몇 킬로 어느덧 남포동에서 출발해갖고 길을 좀 잘못 들어가 한 680km, 700km를 왔는데 이제 끝이 좀 보이네요. 사람이 희한하지? 오지가 다 가면 힘들지. 양평군 진입. 여러분들 양평군입니다. 와, 이쁘다 씨발 진짜. 야, 이리 와봐라, 빨리. 우리도 인스타그램 이리 해봐라. 이리 해봐라, 하트. 잘 해봐라, 잘. 이렇게, 요렇게 해보라고, 씨. 그대로 온다, 그대로, 그대로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온다. 이겨낸다, 이겨낸다, 잠시만 할 수 있다. 간이 없나, 대가 없나, 똑같은 거 무심하가 할 수 있어. 이 미국은 여자 지나갈 때 말 좀 걸어봐라, 말. 동네 영감신 할 때, 야, 수고하십니다 하지 말고. 이럴 때 이제, 헬로, 헬로 에브리원, 투게더. 롱타임 롱시. 하면서, 응? 오랜만에 만났다. How old are you? 미사리냐? I love you. 난 니를 좋아한다. 꽉꽉으로 여러분들, 서울 근교까지 왔어요. 중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거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국도 종주가. 걷어서까지 네 번째인데, 이번에 제가 초반에 적게 그랬지만은, 북한에 만약에 길이 열려있다면 평양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평양까지. 저는 서울까지밖에 못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님하고 저하고 한 살 차이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가면 앞으로 뭐 15년, 10년, 15년 더 지나고 하면 그때 되면 사실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한 살이나 어린 시간적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들 다리 안 보였어. 해냈다. 99% 해냈어. 내일 나머지 1% 해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100% 해내는 겁니다. 오늘로써 저희는 99% 해냈다 생각합니다. 내일 마지막 남은 1% 차분하게, 안전하게, 겸손하게 목적지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 파이팅 한번 해보자, 오늘도. 아, 드디어 여러분 9일의 여정. 너무 빨리 갔으면 일주일 안에 끊었을 건데 초반에 조금 힘들어서 오늘 9일차 무조건 끝납니다. 뭔가 시원 섭섭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9일이 참 금방이지 않습니까? 맞지, 금방이지. 자전거 종주 안 해보신 분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거는 인생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틀리네. 사색을 저기도 사색을. 저는 사람들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생각했는데 와, 부산이 안 좋은 건데. 그래, 사색을 저기고 싶어. 네. 날씨가 여러분도 구름 안 잡았고요. 무슨 컴퓨터 그래픽 같은 날씨. 여러분, 잠실 다 보이네요. 네. 와, 로드사 보이나? 로켓 아니다, 잉? 여러분들. 네, 마지막 쉼터, 마지막 휴식 공간. 서울 만남의 강릉 맹키로.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저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하고 좀 헤어지기 싫습니다. 아, 김밥 한 줄에다 라면 우리 저 서울 사람도 몇 킬로? 알겠습니다. 서울 사람 무슨 몇 킬로? 네, 좀 조밥 조밥들 안 먹는 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진라면도 괜찮고 오징어 짬뽕. 나는 오짬뽕 하겠습니다. 니는 말 그대로. 신라면. 예? 신라면. 아, 신라면 서울 사람. 뭐라고? 맛있다. 서울 사람들 뭐 먹는 게? 서울 사람들 개새끼 오징어 짬뽕 진라면 참깨라면. 이런 거 안 먹잖아 봐라. 이런 거 먹잖아 참깨라면 이런 거. 저거 진짬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 저희 요거 봉다리 넣어주시고요. 필요 먹게 해주세요. 예, 끓여봤습니다. 그만이야, 목걸이 생긴다. 이거 얹어놓고 물 누르면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다갈. 아, 다갈 아픈 다갈. 아버지, 다갈 팝니까? 다갈? 다갈. 다갈. 네, 다갈. 계란. 예, 아, 계란이라고 하나요? 경상도에서는 다갈이라고 합니다. 날 다갈. 몇 개? 한 개 해주십시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다니까. 우리 몇 개를 그렇게 안 먹어. 아마 어떤 먹기를 했는데 뭐. 한강감이 이제 라면 이거밖에 안 먹는다. 그렇지. 이거는 이거 다 꼬시는 거지. 아, 맞네. 서울 사람 맞나? 한강라면 아이가? 자, 목표 지점까지 12km 남았습니다. 청담동도 보이고 이제 진짜 다 와가는 것 같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희동애락을 함께 하며 너무 감사하게 웃게 웃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그대들이 또 재미있게도 웃겨주고 놀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말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다 감사합니다. 다 왔다! 서울 다 왔다! 다 왔다 서울! 한강 잠원지구.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온 거야 너? 안 믿기십니까? 지금 소감이 어떠신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솔직하게요? 예. 생각보다 덜 어려우셨습니까? 생각하셨던 거? 덜 힘드셨어요. 그거는 맞지. 왜냐, 또 날씨라는 또 이런 또 핸디캡이 있어. 근데 무조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저는 도착하면 형님 우실 줄 알았거든요. 안 우시네요. 네. 저는 참생님께서 조금 펑펑 우실 줄 알았어요. 이제 강비에 폭발치셔가지고 혼란하고 족같은 세상은 이거 하나 못 이겨내면 어디 살겠노. 야, 왔다 씨발. 진짜 왔다. 여러분들 의심하셨죠? 아이고 자식들 저 맨날 허구날 수위가 뭉개서 어째 올라가겠노 생각하셨지? 왔습니다. 여 부산 아닙니다. 외관 아니고요. 서울 잠원지구입니다. 많이 힘드셨지? 힘들었지. 힘들었는데 첫날 오고 둘째 날 셋째 날쯤 됐을 때 듣고 이제 쳐질 때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여기 방금 오신 분들 저는 무릎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수술해갖고 십자에 넣었고요. 여기도 이제 방송하면서 여기 해보면은 십자 이제 뺐어요. 양쪽 없어갖고 가겠나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 왔습니다. 왔어요. 그럼 한번 안아주시죠. 고생하십니다.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끼리 여러분들 이 정 쌓는 거는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정과 여러분 낭만은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꼭 여기 성공해야 돼. 기도를 하겠다. 우리 시청자분들 꼭 잘 내시라고 진짜 꼭 해줘야지. 저는 근데 진짜 이거 참생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연습 없이 무릎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신데 팬님이 만약에 운동을 하셨다 방송을 안 하시고 어릴 때부터 운동권에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진짜 금메달 따셨지 않을까 생각. 이런 연습을 땡기아 좋네 좋네. 이제 뭔가 숙제도 확 다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앞으로 너나 많이 남았죠. 나아가야 될 길이. 아 그럼